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정전계, 뭐 전자계, 뭐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일단 무슨 무슨 계라는 거는 무슨 장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필드를 중력장이라 그러죠. 중력장, 중력장, 뭐 전기장. 그래서 이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필드하고 같은 거야. 필드다. 그래서 이제 필드가 뭐냐? 우리말로는 무슨 무슨 장, 무슨 무슨 계. 그래서 이거를 전계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장은 뭘까요? 자기장은 자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뭘까요? 일렉트로스태틱 필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용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아주 이쪽이 쉽습니다. 용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하시면은 이쪽은 아주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이 필드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자로는 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걸 앞으로 전하라 그래요. 전하. 우리말로는 전하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큐라고 써요. 그래서 이 전하가 정지에 있으면은 정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가 뭐예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입자가 전하야. 전하. 그러니까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어려워.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전하가 정지에 있으면은 정전계라고 얘기해요. 정전계. 전하가 정지에 있다. 정전계. 라고 얘기하고, 자, 전하가 정지에 있어요. 그러면 정전계예요. 그런데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응? 이동을 하니까 단위 시간에 이동 얼마나 하냐?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응? 이거를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뭐예요? 단위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이동합니까? 이게 전하예요. 전하. 근데 이게 이동하는 게 시시각각 다르다. 시시각각 다르다. 그럼 앞에다가 델타. 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이건 이제 미분이라 그러죠. 미분. 응? 이게 일정하면은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미분이라는 걸 쓰는 거야. 미분.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적분 나오니까 이 동네는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쉬운 동네예요. 구구단만 알으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동네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용어 정리가 안 된 거야. 용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알파벳이 뭔지를 모르는데 영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은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냥 뭐 수학을 갖다가 붙이니까 재미도 없는 수학을 알지도 못하는 용어에다가 붙여놓으니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개 과목을 많이 강의를 했지만은 이 과목처럼 쉬운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전류가 뭐예요? 전화가 이제 단위 시간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류가 흘렀대요. 전류가 흐르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전류가 흘러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자기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도선에 흐르면은 도선에 흐르면은 여기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게 이제 자기장을 우리가 H. 근데 여러분들이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걸 뭐라 그럴까요? 벡터라 그래요. 벡터.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크기가 그렇고 방향이 이렇다 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는 분도 있고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방향을 갖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을 갖는다. 그럼 벡터라 그래.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절대치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경이 만약에 R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2파이 R에 I라는 이런 자개라고 얘기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개. 자개.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고요. 요거의 단위는 메타니까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 자개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단위는 뭐냐? 요거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암페어. 암페어.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자기장. 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일정하게 가면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요 막 그 변화를 하는,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변동을 하는 거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적 변동을 하면은 자,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런다는 거죠. 시간적 변동을 한다. 시간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일정하게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시간적 변동을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해서 뭔가가 나가요. 그래서 관악산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TV 안테나가 있죠. 거기서 뭐가 나가요? 바로
전자파라는 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 응? 전자파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달이 된다. 응? 여러분들 집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렵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 끝났습니다 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고. 무슨 뭐 그림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참. 응? 여기 나불라라고 있고 크로스야.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럼 그냥 이건 자개잖아. 자개가 뭐 하는 거야? 이거 회전, 응? 회전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냥 쉽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회전을 만든다. 응?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드냐? 응? 누가 그걸 만드냐? 바로 이렇게 쓰면 이제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되게 쉬운 거라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고 수학이 여러분들이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쪽은 우리 동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계야. 전계. 전계. 요건 뭐냐? 요거는 시간적 변동인데 이건 나하고 뭐예요? 이거하고 이건 또 뭐예요?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편미분이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또 편미분이 뭐예요? 막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검색이라든가 응? 뭐 이렇게 좀 찾아보는 좀 성의라든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동네를 떠나셔야 돼. 그 정도 성의나 열정이 없으면은. 자,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형태니까 눈에 익죠? 이거는 이제 많이 봤던 형태는 아닌데, 라운드 T에 라운드라고 읽고, 편미분이라 그래요. 편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어려워지네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참 못하겠는데. 자. 이렇게, 응?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이 축에 관한 미분, 응? 또, 요 축에 관한 미분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이거에 관한 미분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간상의 어떤 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간상의 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응?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른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 잘하시는 분이야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워낙 뭐 잘하시니까 내가 얘기할 게 없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됩니까 부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내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never 응?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요거를 단위 크기는 1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크기는 1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크기는 1이고 방향만 얘기하니까 단위 100다. 단위가 뭐야? 크기 1.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어, 요 방향이야? 요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 방향이야? 요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요 방향이다? 요 방향만 얘기하는 거가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요거는 편미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나블라. 나블라 이렇게 읽어요. 나블라.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게 이제 공간에서 시간적 변동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시간적 변동. 그래서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개의 회전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봐. 이게 뭐죠? 이게 전개인데요. 이 전개가 시간적 변동하면은 자개 회전 만들어요. 근데 벡터면은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하나 해주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어 보이죠? 응? 응. 그래서 벡터예요. 그러면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개 회전을 만들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 의미는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하다가 진을 다 빼는 거야. 응? 여기 하다가 학교 뭐 여기 학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맞추고 뭐 대학원 맞추고 한 친구들이 이거 한다 맨날 이 동네에서 그냥 뭐 진 다 빼고서는 흥미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동네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지쳐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응? 이건 무슨 뭐 교수가 똥품 잡으려고 뭐 무슨 뭐 그런 이유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아니 뭐 자기 권위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통해서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여러분들이. 어? 아, 그럼 SCI 논문 써서 노벨상을 받든가. 왜 그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 막 데리고 막 계속 이런 것만 하니까 학생들이 다 질려버리는 거야. 아, 이 동네는 참 어려운 동네야. 전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저도 뭐 여러분들처럼 학사 석사 박사 받으면서 도대체 말이야 저게 도대체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가지고 학점이야 우수하게 봤지만 항시 그게 저는 퀘스천이었어서 왜 저렇게 할까? 지나가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좀 많이 의구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또 역시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는 어렵게 절대 얘기할 생각 없어. 그냥 여러분들 여기 목적이 뭐예요? 여기 논문 쓰자고 온 거 아니거든. 나 여러분들은 시험 합격하자고 온 거니까 그거에 충실해 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막 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못해도 상관없어. 자, 이거 하나 알으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기 회전을 만들어요. 그지?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기 이거잖아 그림, 그지? 샥샥 이렇게 시간적 변동이 생기면 자기 회전이 착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 이름을 이제 맥스웰 아저씨가 패러데이가 얘기했던 거를 공간사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맥스웰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또 방정식이다 그러면 또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또 동네가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방정식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마인드업을 좀 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런 또 이게 생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자, 요거의 의미, 나블라 크로스. 이 크로스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쓰려고 call. 이렇게도 써요. 또는 rotation. 이렇게도 써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의미가 좀 어렵다 그래서, 콜 로테이션이 뭔가 돈다는 거잖아. 서큘레이션이 뭔가 돈다는 거잖아.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이제 회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이게?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뭘까?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을 만든다. 자, 뭐라고?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을 만든다. 응? 어려워요? 아니야. 그냥 읽어. 이렇게. 그냥 읽어. 그러면 돼. 자기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이게 앙페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이거야. 앙페르의 주회적근의 법칙이 이거고, 이거는 페러데이 아저씨가 얘기했어. 이거 페러데이 아저씨가 페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맥스웰 아저씨가 공간상에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아저씨? 프랑스의 앙페르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페러데이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맥스웰 아저씨가 이제 다 주워다가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의미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요게 어려우면은 콜 로테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화살표 갖다 붙이면 벡터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크게 하고 방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만들어지고요. 다시 또 이게 만들어지면 자꾸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자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전계다. 전계다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꾸 집에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TV가 나오는 거야. 집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블라 크로스 그게 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해했어요. 자, 이런 거는 초보는 안 해도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맥스웰 아저씨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자속 밀도를 표현할 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냥 자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도트예요. 도트. 도트. 이거는 발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 수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쉬워요. 그림으로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석은 자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색깔을 뿌려봤어요. 어렸을 때 책받침에다가 색깔을 딱 뿌려보면 색깔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하나 했던 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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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속의 발사는 됐어요? 없다고. 꽝. 뭐? 자속의 발사는. 그러니까 자속의 발사는 없다. 그럼 자속은 나오면은 반드시 기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없다. 가출한 애가 없어요. 자속은 반드시 돌아와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아니, 가출한 애 없다고. 가출한 애가 한 명도 없고 나간 애들은 다 들어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없어요. 자석에 발사는. 그러니까 자석에 발사는이 없다. 그러니까 자석은 나가면 들어온다.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구나. 예,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발산도 알았네. 자, 하나 더. 나블러.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간 전하 밀도. 공간에 있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는 전속이라 그래요. 전속. 공간 전하가 전속 발산의 원천입니다. 뭐라고요? 공간 전하가 전속 발산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런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속이 발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해 돼? 오, 어려워. 응? 공간 전하가 전속 발산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은 전속 발산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다. 전속 발산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다. 전속 발산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이렇게.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도 쓴다? 이렇게도 쓴다. 이게 발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산. 라이브 전스 할 때 발산. 그래서 이놈을 맥셀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맥셀 방정식, 이 네놈을. 응?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들 방송사 기출문제로도 나왔어요. 맥셀 방정식을 적고 의미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적고 그리고 의미 쓰고 그러면 이제 합격.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수학적인 거에 너무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미분적분 공식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미적분 공식 모른다고 못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의지의 문제예요. 응? 자기가 모르면은 모른다는 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마저도 없고 그냥 어렵다고만 계속 방치하면 그 어려운 거 당연한 거지. 쉬워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응? 자, 이게 뭐다? 이게 시작이고요.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제 끝까지 다 얘기한 거야. 그것도 30분 만에.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는 좀 되시겠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수학적인 거에 너무 치이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은 SCI 논문 쓰실 분들은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은 R&D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분들입니다. 거기에 최적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이제 전파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았잖아요. 그게 전자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계. 그래서 전자파. 전자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파. 전자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파. 전자계. 응?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기력선이 나가요. 응? 전기력선. 응? 전기력선이 쫙 나가요. 전기력선이 쫙 이렇게 나간대요.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뭐냐? 전하에서 나가는 선이야. 응? 전기력선.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응? 자기력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응? 근데 나가요. 응? 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한원점이 여기라면은 무한원점이 여기라면은 여기가 0볼트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관악산에서 때린 전파가 미국 LA에서는 수신이 돼요, 안 돼요? 어? 수신 돼요? 안 돼요. 응? 수신 안 돼요. 수신 안 된다고. 그런 거 의미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해. 이게 무한원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초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10볼트, 20볼트, 30볼트, 40볼트. 자, 초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미지. 자, 자, 여기가 수직이야, 수직. 전기력선은 요거를 등전이면이라 그래. 등전이면. 등전이면이 뭐예요? 전위가 똑같은 면이하면 등전이. 같을 등자 써서.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뚫고 나가요. 전기력선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블라.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 나블라 때문에 자꾸. 자, 나블라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예, 좀, 약간 좀, 어휴, 이건 뭐야.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나블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나블라. 계속 지금, 삼각형이 꼭 거꾸로 생긴 것 같은, 예, 그런 모양이 지금 계속 이제 그려져 있죠. 예, 그래서 삼각형이 거꾸로 그려져 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점 하나 찍은 것 같고, 여기는 크로스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전위 경도. 경도가 뭘까? 기울기. 전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이 전계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야. 너무 어려웠죠? 이게 뭐라고요? 전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이 전계의 방향이다. 이게 전계의 방향이라는 거야. 전위 기울기가 지금 줄었어, 늘었어? 어? 줄었지? 줄었으니까 감소. 하는 방향이 전계의 방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그라디언트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도 기울기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연산자는 끝. 이거 다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이제 가이드 해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시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내가 중요시하는 거 뭐야? 이미지가 딱 떠오르야 되는 거야. 그거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은 그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식을, 말을,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한 거 그것밖에 없어. 이거 수식이지? 이거 뭐였었어? 아까? 없어요. 자석의 발사는, 그지? 그러니까 자석의 발사는 없다. 자석은 연속적이다. 어? 이해돼? 말을, 정의를 수식으로 하고 그 수식을 이미지로 하고 이게 딱 삼위일체만 되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막 외운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를 재미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동화책도 아니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이론책을 딱 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정전계부터 보통 나와요. 어느 책이나.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다. 물질 정전계가 뭐냐? 정지하여 있는 전하에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게 정전계래요. 정전계. 그러니까 뭐뭐게 정전계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물질부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너무 좀 초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전혀 비전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물질을 막 쪼갰어. 그러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결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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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라는 게 나올 거고요. 또 쪼개면은요, 원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쪼개면은 원자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란 놈이 나오고요. 요 원자는 양성자와 양자라고도 얘기하죠. 플러스 전하를 띈 거야.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놈을 중성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전자 한 놈이 띈 전하량이라는 거죠. 이 전하량이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 쿠릉이다.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야, 이게 또 뭔 얘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받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아, 여기가 19승이구나. 미안해요. 요거는 쿠릉이라 그래. 쿠릉. 쿠릉. 쿠릉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볼트, 암페아, 오홈, 할리, 페럿, 뭐 쿠릉까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압의 단위 볼트도 사람 이름이고요. 전류 단위 암페아도 사람 이름이고요. 저항의 단위 오음도 사람 이름이고요. 인덕턴스의 헨리, 응?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얘도 사람 이름이야. 전하의 어떤 단위가 예, 이거래요. 응? 이 정도의 그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양성자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면서 얼마?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의 쿠릉에 요거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때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총 전자수가 14개예요. 실리콘 총 전자수가 14개인데 전기적으로는 여기에 자,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파울리의 베타율이 나오는데 안정된 상태로 전자 채우는 규칙이 베타율이야. 그래서 파울리 베타율이
이거거든요. 여기에 전자 몇 개가 차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냐. 1 집어넣으면은 2개. 여기는 몇 개? 2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4, 8, 8개. 그러면은 실리콘은 최외각이 바로 4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실리콘을 뭐라 그러냐? 사족 또는 사가 원소라고.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에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에 실리콘은 사가 사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바로 얘는 전자가 14개인데 최외각에 전자가 4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최외각 전자 또는 가전자라 그래. 가전자. 가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전자, 최외각 전자. 그러면은 여기 전자 4개, 여기 8개, 여기 2개. 그러면은 10개, 14개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플러스 14에 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요 마이너스 놈들이 이 정도 있어요. 그래,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야. 이게 실리콘이래.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를 얘기하자. 아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N극하고, S극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붙으려고 그러죠. 붙으려고 그래. 붙으려고 그래. 이걸 자력이라 그러지.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도 땡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자석 NS 땡기는 힘 작용해요.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얘가 왜 돌아 여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얘가 왜 여기 있냐고. 완전히 그냥 프리 엘렉트론이 되지. 이해돼? 얘들을 구속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쿠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쿠롱의 힘. 아, 이게 쿠롱이 갑자기 왜 나와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 아니에요. 쿠롱의 힘.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초보는 좀 약간 좀 뭐 알았다 몰랐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 다 책에 있어요. 그래서 1.6 곱하기 11하나 19승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전자 하나가 되게 가벼워요. 전자 하나가 되게 가벼워요. 걔가 얼마 정도?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야. 이거는 뭐 엄청 가볍죠? 엄청 가벼워요. 근데 양성자는 전자의 1840배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뭐, 얘도 뭐 엄청 가볍지만, 가볍지만, 전자보다는 무겁다는 거야. 1840.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냐? 바로요, 요 두 개, 이 전하량하고 질량을 이렇게 처리한 거를 비전하라고 얘기해요. 비전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뭐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바쁜데 뭐 왜 얘기했어. 이게 뭐라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이게 뭐라고?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걸 뭐라 그런다? 비전하라고 한다. 비전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이렇게 좀 구속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쿠롱의 힘이라 그래요. 쿠롱의 힘. 그런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때렸어. 외부의 에너지가 이 쿠롱의 힘보다 더 큰 에너지를 때리면, 더 큰 힘을 주면은 이 전자가 탈출합니다. 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자유전자가 돼요. 자유전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구속전자 상태였었어. 여기까지는 구속전자 상태였었는데 이거가 잡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때려버리면은 얘는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이제 흘러다니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외워야 될 게 하나씩 생겼죠? 예, 이거 외워야 된다. 그죠? 일반 상식이니까. 일반 상식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이렇게 구속하는 힘을 뭐라 그래요? 크롱의 힘이라 그래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얘가 계속 도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거 돌려봤죠? 응?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이 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원심력이 어쩌고 구심력이 어쩌고 막 그런 거 엄청 배워가지고 막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 필요하니까 배웠던 건데. 자, 여기도 뭐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쿠롱의 힘을 얘기하려고 요거를 얘기했고요. 자,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여러분들이 실리콘 말고 게르마늄 아세요? 게르마늄 아세요? 걔도 삭과 사족이라 그래요. 근데 왜 삭과 사족이 되는지 한번 내가 퀴즈를 낼게. 게르마늄의 총 전자수는 32개예요. 한번 파울리 베타율로 넣어보세요. 빨리. 최악이 몇 개 들어가는지. 최악이 몇 개 들어가요? 네 개 들어가요? 예? 왜? 두 개 꽉 찼어. 여덟 개 꽉 찼어. 3, 9, 2, 18개 꽉 찼어. 그 다음에 남는 게 몇 개 남어? 네 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게르마늄도 사과 사족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이걸 뭐라 그래? 파울리 아저씨가 이제 베타율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야. 그게 자연계 법칙 중에 하나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하죠? 실리콘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공유결합. 실리콘은 최각 전자를 네 개 가지고 있지만 옆에 있는 애 하나, 옆에 있는 애 하나, 옆에 있는 애 하나, 옆에 있는 애 하나 해서 최각 전자 여덟 개를 갖는 상황으로 가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뭐예요? 물질은 안정된 상태.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걔를 불활성 가스라 그래. 불활성, 활성이 없는 가스다. 네온 램프가 네온이 불활성이에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다른 놈하고 짝짝꿍 안 해요. 왜 안정돼 있는데 왜 짝짝꿍 하냐고. 응? 이게 내 네온 램프도 그렇고 여기 뭐 그 보면 다 그런 거야. 불활성, 활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활성이 없어요. 다른 물질하고 작용 안 해요. 자, 실리콘은 무슨 결합한다? 공유결합한다. 왜? 이걸 지키려고. 자, 그러면 이제 초보를 위해서 내가 아유 이건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은, 대전현상은 뭐냐? 대전이 뭐냐? 서울대전의 대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차지, 충전, 대전, 뭐 하여튼 똑같은 전자네. 대전이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척받침 같은 거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척받침을 가지고 머리를 막 비벼요. 응?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겼죠? 응?
책받침 가지고 머리 막 비비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머리가 책받침에 붙었죠. 붙었죠. 왜 붙었을까요? 본드도 안 묻혀놨는데. 왜 붙었을까요? 바로 대전현상 때문에 붙었던 거예요. 아, 대전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머리카락의 최외곽에 있던 가전자가, 잘 들으세요, 최외곽에 있던 가전자가 응? 에너지를 받잖아. 응? 맞아요. 에너지를 받으면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어. 여기 있던 전자란 놈이, 최외곽 전자, 가전자가 어디로 이동한다? 책받침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 책받침으로 이동하는 거야. 책받침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잘 들어요. 머리카락은 전자를 뺏겼지? 어렵지 않아요. 자, 머리카락은 전자를 뺏겼죠? 그러면 플러스로 대전되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평행이 깨졌잖아. 이제 뺏겼으니까. 그지? 머리카락은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야. 자, 책받침은 어떨까? 책받침은 전자를 받았지. 뭐로 대전될까? 전자가 또 하나가, 전자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뭐로 대전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지. 전자가 또 왔는데 뭐. 맞아요. 그러면은, 자, 대전된 거야, 그게. 응? 요 머리카락은 플러스로 대전되고, 요 책받침은 마이너스로 대전됐어. 그러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겠지. 생기니까 머리카락이 탁 여기 붙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대전현상이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대전현상. 그래서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로 인해 최각궤도의 자유전자가 다른 물질의 원자로 이동하므로 물질은 양전기, 음전기 띠는 대전현상이 발생된다. 거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책받침 얘기 쓸 수는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재도 아니니까. 응?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 교재라면 책받침도 그리고 그러겠지만은, 이거는 좀 그래도 대학생, 뭐, 하다못해 뭐, 고등학생 이상의 교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좀 쓰기가 뭐해서 안 쓴 거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를 뺏기는 놈은 누구냐? 모피, 뭐, 유리, 뭐, 이런 것들이래요. 운목, 이런 것들이고, 전자 얻는 놈은 누구냐? 그래서 거기 써놨어. 근데 그걸 시험 문제 내면은 참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암기력 테스트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량을 전하.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 Electric charge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다. CGS, MKS는 아시죠? 혹시 또 모른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MKS 단위로 사용한다. 전하의 값이 양수이면 양전하, 음수이면 음전하를 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이거다. 그러면은 1쿠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자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지 1쿠롱이 되는 거냐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에다가 2가 1쿠롱이야. 그러면 전자는 요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지금 내가 어려운 수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봐봐. 전자 하나지? 전자 N개지? 얘가 1쿠롱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전자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것만 넘어가면 될까요?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자계수는 총 몇 개가 나와?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1쿠릉에 해당하는 전자 개수다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이해돼요? 얘 하나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 요걸 가지고 있지? 그런데 얘가 몇 개 있어야지 1쿠릉이 되냐? 이런 얘기지? 그지? 어, 그러면 요것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분의 1 하니까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 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전류가 뭐야? 전류가 뭐야? 전류 1암페어는 도대체 뭐냐? 1초에 1쿠롱. 1초에 1쿠롱. 1초에 1쿠롱. 1초에 1쿠롱. 1초에 1쿠롱이니까 1초에 전자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그게 1암페어야. 어? 1암페어가 어떤 거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떻게 좀 되시는 거죠? 예, 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전 유도 현상. 정전 유도 현상은 뭐예요? 자,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전 유도 현상은 뭐냐? 정전 차폐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정전 유도 현상이다. 정전 유도 현상이다. 정전 유도 현상. 정전 유도 현상은요, 도체를 대전체에다가 싹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황이라면은요,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유전자가 대전체 쪽으로 탁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야. 대전체 쪽으로 모이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대전체 쪽으로 오면은 나머지 뭐 애들은 플러스 쪽이 저쪽에 만들어지겠지. 이런 거를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 정전유도다 라고 얘기해요. 정전유도. 자, 정전유도 그림 보면 바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도체가 아니고요 절연체를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극현상이 일어나요. 분극현상.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 쪽이 이쪽으로 탁 돌아버려. 그래서 이제 분극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분극현상. 도체는 전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전유도현상이 일어나지만 절연체는 분극현상이 일어난다. 왜?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자,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정전 유도를 차단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실딩이라고 그래. 실딩. 실드한다. 실딩한다 하는 얘기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기고 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기고 자, 이런 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림상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어스를 시켜 놨죠. 어스를 시켜놓으면은 C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정전유도 현상이 안 생기죠. 요거를 정전차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전차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전차폐. 자, 정전차폐. 근데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죠.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자, 정전유도, 정전차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전기 스프레이라고 아세요? 응? 정전기 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정전기 스프레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옷 같은 거 막 정전기 생기는 거 있죠? 그거 해소하려고 칙칙칙칙 뿌려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죠? 그게 정전기 스프레이야. 그 원리가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 전자들을 칙칙칙 뿌려가지고 공기로 빼버리는 거야. 이해돼? 공기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전기 안 생기는 거지, 그지? 이게 정전기 스프레이 원리야. 자, 그러니까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전혀 도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 여기 전공자는 뭐 그냥 다 아는 건데 이 비전공자들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